여기 당신을 포함한 5명의 해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배의 선장입니다. 1위의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당신의 배는 항해 도중에 금은보화가 가득 든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상자에는 100개의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선장으로서 100개의 금화를 선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분배안에 선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선원들은 선장을 몰아내고 다음 사람을 선장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분배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공평하게 20개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나눠주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이 금화를 어떻게 분배할지 지금부터 10초간 생각해보세요. 기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과대이과 게임이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나온 5명의 해적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해적 문제의 정답은 선장인 내가 98개의 금화를 갖는다 입니다. 100개의 금화 중에서 98개를 내가 갖는다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진 문제고 이 정답은 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오늘 저는 문과이과 최고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이 해적 문제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줄 겁니다. 과연 참가자들은 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설령 이 논리적인 정답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98개의 금화를 혼자 가져가는 것을 나머지 선원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기카!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몸풀기 게임이 있습니다. 오. 근데 또 몸풀기 아니죠? 또 본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또 들어가 봐야 하는 거니까. 몸풀기 퀴즈는 5개의 문제가 있고요. 먼저 맞추는 사람은 가장 우측으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춘 순서대로 알파벳이 적힌 종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인가요? 요 알파벳이 본 게임에서 어떤 서열이 될 겁니다. 오. 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마을과 연결된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쪽 마을에는 참말만 하는 사람들이 살고요. 다른 쪽 마을에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은 참말 마을을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 번만 질문해서 참말 마을로 찾아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저요! 당신은 거짓말 마을에서 왔나요? 거짓말 마을에서 왔다면 아니요? 라고 하겠죠? 네. 참말 마을에서도 아니요라네? 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정답. 네. 이 사람에게 왼쪽 길이 당신이 소속된 마을로 향하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왼쪽 길이 참말 마을이라면 참말 마을 사람은 네 라고 할 것이고 거짓말 마을 사람은 본인이 속하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왼쪽 길이 참말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참말 마을 사람은 아니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 마을 사람도 본인이 속한 마을이니까 거짓말을 해서 아니오 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나오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아니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오! 완벽한데요? 우와! 미쳤다! A 받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답! 꽉 차면서 5리터짜리에 4리터의 물이 남죠. 정답!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생일인가? 정답! 다음 문제 갑니다. 정답! 16? 맞습니다. 유빈님 정답! 오케이 오케이! 계획대로다! 갈리야? 자, 순서대로 한번 서주시겠어요? 오늘의 게임이론 딜레마 게임 종목은 5명의 해적입니다. 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적으로 변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적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은 한 배를 탄 해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하나씩 받으셨죠? 이 알파벳은 이 배 안의 서열을 뜻합니다. A가 선장이죠. 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죽으면 B가 선장이 되겠죠? 아! 이거지. B가 죽으면 C가 선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잔인무도한 해적들입니다. 오직 목숨과 금화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함께 항해를 하던 중 금은보화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 나 이거 초콜릿 아니야? 초콜릿 아니고요. 상자 안에는 금화 1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카프님 선장으로서 이 금화 100개를 분배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분배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선장을 눈앞에 놓인 칼로 죽이고 새롭게 선장을 추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선장이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죽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나 좋을지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해적 중에서 가장 많은 금화를 가진 사람이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이제 선
선장이 분배안을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분배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겁니다. 선원들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은 새롭게 선장을 뽑게 될 것입니다. 찬성이 더 많거나 찬반 동률일 경우에는 분배안대로 그 말을 분배하고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 찬반 동률이면은 찬성인 거네요. 그럼 투표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선장님이 하시면은 저희 4명이서 투표를 하는 거죠?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그래도 상금 있나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화의 비례에서 금화 한 개당 1,000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저희가 갑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네. 엄청 유리하죠. 제대로 제안을 주시지 않으면 바로 칼질 싱싱. 어떻게 보면 고우님이 그냥 제일 유리하고 카프님이 제일 불리한 상황인 거죠. 죽을수록 분배되는 양이 늘어나긴 할 거니까요. 일단 고우님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왜요? 왜냐면 두 분 남으셨을 때 찬성 반대를 하면 고우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D가 선장이 됐을 때 E가 반대를 해도 찬성과 반대는 1대1, 찬반 동률일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D는 E의 찬성을 받을 필요가 없고 E는 둘만 남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이 둘이 남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규빈님은 어떻게 해서든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실 거니까. 둘만 남았을 때 D 선장이 100대 0을 제안해도 E는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루님까진 살려야 돼. 이렇게 세 명이 남았다 쳐요. 그러면? 그럼 난 무조건 모루님한테 찬성할 수밖에 없지. 그쵸. 하나라도 가면 할 이유가 생기는. 선장 C의 분배안에 반대해서 C를 죽인다면 D가 원하는 대로 금화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E 입장에서는 C가 살아있을 때 하나의 금화라도 받을 수 있다면 선장 C의 분배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받으시진 않으시겠죠? 51개. 사실상 모루님 목숨이 저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여버리면 나도 죽는 거랑 마찬가지다. 맞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액수를 받을 바에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내 이미지대로라면. 그치.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성격, 실제 성격이시잖아요. 네, 성격대로라면. 잔인한 사람. 근데 이제 모루님이라면 뭐 49개, 51개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규빈님은 그냥 아예 안 줘버리고 하는 게 이 둘한테 제일 유리한 거죠. 그쵸. 모루님까지 만약 온다면은 모루님은 두 명이랑만 나누면 된다.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저는 손님이면은 비비님을 꼬시면 되는 거네. 그러면 동률이 나와버리니까 손님 찬성한 대로 가는 거고. 아, 그렇지. 제가 규빈님이랑 페어가 되는 거네. 그러면 규빈님은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거죠? 선장 B가 죽으면 그 다음 선장 C는 D의 찬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D는 B가 선장일 때 하나의 금화라도 받게 된다면 분배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명이 남았을 때는 제가 그러면 51, 49 그렇게만 되면은 그럼 사실상 이렇게 3명이 한 페어고 이렇게 2명이 한 페어라고 볼 수 있네. A가 죽고 B가 선장일 경우 D가 찬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C, E는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C, E는 선장 A가 살아있길 바랄 것이고 선장 A는 이미 C, E의 찬성표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A가 살아있는 지금 선장 A는 B, D의 찬성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죠. 정리하자면 다음 선장이 될 사람은 현재 선장과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바라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A, C, E 그리고 B, D가 각각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카프님은 저희 둘을 설득해야지 사는 거고 이 둘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씨 잠깐만. 맞죠? 맞네. 우리한테 줄 일 없이 그냥 카프님이 이 셋이랑 자 그러면 이제 카프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애원? 두 분을 제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편을 들지 말라고. 더 많이 주겠다. 근데 그거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카프님 안을 안 따를 이유는 손님이 우리한테 더 큰 이득을 준다를 상정하고 가야 되는 건데 넘어갔을 때 죽고 나서 난 기비님이랑만 협상하면 되는데 니들 왜 줘? 뭐 50도 50 하든지 해버리면은 사실 우리는 두 분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증해 줄 것인가? 그 보증을 할 방법을 제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카프님이 두 분께 나눠드릴 몫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 제 거를 빼더라도 몇 개는 더 챙겨드리겠다. 저는 무조건 제안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믿게 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결국 없단 소리였군요. 살려주세요. 부선장님을 이래서 좋아해. 근데 이렇게 인정에만 호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퍼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모험인 거죠. 맞아요. 그렇네요. 제가 만약에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서 저를 죽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손님께서 모르님 고은님과 합당하게 나눌 방법이 있나요? 저는 무조건 있죠. 예를 들면 뭐 48개 48개 드리고 저는 그냥 한 4개 정도만 먹고 이 판을 뜨겠다라고도 제안을 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르님 몇 개 받고 싶으세요? 저요? 일단 저희 셋이서 나누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 딱 평타만 적당한 양에. 근데 고은님보단 조금 많게. 아무래도 이 서열이 있으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기대값은 50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님까지 왔을 때 50개 50개를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50개의 근사한 수치면은 내가 여기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그 근사치가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루어져 버리면은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 근데 기대값이라는 게 50개를 기대값이라고 하셨는데 50개가 기대값이 되려면 그 50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손님으로 선장이 넘어갔을 때 모르님께 선장이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50개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죽고 손님한테 넘어갔을 때 손님까지 죽어야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손님이 죽을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손님은 50, 50 아니면 죽기 싫어서 30, 70, 10, 90 이렇게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분께 50개를 기준으로 삼은 값만큼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에서 모르님으로 선장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3명 남은 상황으로 가정하셨지만 사실 4명 남은 상황으로 가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제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두 분한테 좋은 거고 그럼 기준이 없고 왜냐면 넘어가는 순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적게 받으시더라도 두 분께서 첫 번째 분배 안에 찬성을 할 이유가 꽤 충분하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서 모르님께 10개를 드리면 저를 죽이실 건가요? 10개요? 고은님과 카푸님의 분배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만 원이요. 고은님께 만 원? 10개, 10개, 80개? 근데 저는 분명 말씀드리는 게 공평한 거가 협상 시작이에요. 공평한 거 아니면 연기예요. 다 비슷하게 먹거나 아니면 내가 못 먹거나. 저는 무조건 이거기 때문에 34개, 33개, 33개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니면 연기예요. 저는. 세다. 센 막내를 뒀다. 합리적이야. 이건 게임 규칙이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아, 저는 남이 많이 먹는 것보다 제가 안 먹는 게 낫다. 배 아파서. 야, 기분이 나쁘잖아. 아, 고은님 좋은 사람이야. 그럼 지금 카프님이 낼 수 있는 최저가는 34개, 33개, 33개. 사실 그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판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긴 하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수틀리는 제안을 하는 경우에 제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두 분의 성향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본인보다는 좀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혼님 턴이 되면 귀빈님과 나눌 텐데 여기서 턴이 넘어가면 하나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손님이 99개 한 개를 제안해도 오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라운드에서 제 역할은 뭐냐면 다음 라운드에 두 분이 분배를 할 방법에 대해 보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귀빈님의 몫을 챙겨 드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 라운드에서 말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개를 제안해요. 근데 그것보다 저를 죽이고 더 많이 얻는 그 경우에 배팅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죽고 턴이 넘어가는 순간 귀빈님이 받을 기회는 한 번밖에 안 남아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아쉬워도 적게를 받아가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못 먹을 바에 손님도 못 먹게 하겠다가 될 수도 있죠. 네, 귀빈님도 한 개 99개를 제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의 목숨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하다 보면은 하나 99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질 확률이 적다. 50대 50 그 언저리에서 맞춰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빈님한테 50개 이상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귀빈님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는 없다. 왜냐면 귀빈님이 다음 턴에 99개 한 개 진짜 제안을 해버린다면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거의 웬만해서. 그러면은 평균에 맞추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33개라고 말 그거보다 적어지면은 수용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용할 생각이 없다. 아 근데 오히려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장난꾸러기가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쉽게도 손님과 기빈님께는 제가 하나의 금화라도 배분을 하는 게 바보 같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좀 들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찬성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방법이지만 제가 34개 전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님께 33개, 고은님께 33개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분은
우승의 욕심이 있어요? 우승이요? 우승이요? 아, 우승. 우승이라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뭔가 이제 가슴속에서 꿈틀거려가지고 네. 했지만 사실 한 개 차이면 사실 우승에 큰 의미가 없죠. 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두 우승할 확률이 완전 줄어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뭐냐면요, 33-34개 정도에 해당하는 상금 그리고 3분의 1 확률로 우승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우승자를 정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34개를 누가 먹는지 가위바위보 하자.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34개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까지 있으면은 더더욱 저는 가위바위보를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럼 해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위바위보에 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화가 나요. 아! 두 분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미로 두 분도 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두 분이 이기면요? 아쉽지만 그 사람은 빼고 다시 할... 아, 재미로? 네, 재미로.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그거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축구 못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야, 너 짝 안 맞는데 그냥 너 일로 와서 같이 뛰자 그냥 이거잖아요. 깍두기, 깍두기. 그 피구 맞아도 안 죽는 그 불사신. 아, 이게 더 싫어. 저 안 할래요. 어, 근데 만약에 갈퀸님 궁금한 게 최고 많은 금화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 우승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세 명 다 우승할까요? 하나만 주고 우리 세 명 다 우승할 수 있는데 우리 행복하게 세 명을 세 적도 만드는 거지. 근데 그 가위바위보의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짜릿함. 가위바위보. 저희 둘이 할게요. 누가 하나 가져갈지. 이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선장님 말씀 따라야지. 공동 우승이요? 우승이 뭐가 중요합니까? 1,000원이라도 더 봅시다 우리. 좋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해적놈들. 목숨이랑 금화만 중요하다 했거든요. 분명히 우승이고 뭐고. 자, 일단 33개씩 우선은 배분을 했고 여기서 나머지 하나 가위바위보를 거국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운명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뭘 낼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비포! 자비하신 똑같으니까. 자비하신 고우님, 저에게 하나의 아량을 한번 베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무례하다. 자, 분배한 작성이 끝이 나셨나요, 선장님?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애원하시니 4등을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 우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권리까지도 반영해서 최종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밖에 없는 세상에서 4등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공동 우승까지 만들 수 있는. 근데 아, 제가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하나를 주면 꼴등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를 안 주면 공동 4등이죠. 하나를 줌으로써 그 차별을 만들어야 될까? 어쨌든 그렇다면 이 상태로 최종안을 작성 끝내는 걸로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원들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엄지를 눕혀서 내밀어 주십시오. 깔끔하게 엄지 들어주세요, 두 분도. 그쵸. 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죽지 않고 합의안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살면 뭐. 그치. 그치. 네,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아까 카프님이 기비님 꼬실 때 조금 아차했어요. 뭔가 흔들리는 게 보여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빨리 분위기를 해소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진짜 잘 흔드시더라고요. 금화 34개를 획득하신 고호님, 가장 막내 선원인데 가장 많은 금화를 획득하셨습니다. 만약 34개보다 더 적은 금화를 분배받았다면 반대하셨을 겁니까? 32개였으면 반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고은님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선장님을 죽였으면은 0개를 받을 처지였단 말이죠. 그게 1개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편이 더 이득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제 세계관 안에서는 제가 33개보다 밑으로 먹는 거는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불공평함을 느낄 바에야 죽음을 택하겠다. 논리적인 근거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카프님, 오르님이나 고은님 둘 다 카프님이 죽으면은 0개를 받을 게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33개씩이나 나눠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은님이 되게 손해보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계시다. 원래 새협상을 할 때는 테이블 안에 있는 것만 두고 이게 아, 이러면 내가 손해지, 아, 이러면 내가 그래도 이익이지,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먹으면 당신도 못 먹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일관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일관적이시니까 저도 어떤 돈을 많이 챙기는 불공정 거래를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또 좋은 그림을 만들어줬고 참 느끼는 점은 고우님 리스펙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10개를 받아도 사실 이득이신 상황이었는데 고은님의 방식이 합리적인 거죠. 모르님 33개를 받으셨죠.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매우 만족하죠. 만약 모르님이 10개를 제안 받으셨다면 수용을 하셨을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0개랑 10개랑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이득이지 않았을까요? 선장이 다음 턴으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신 거군요. 그 다음 가능성까지도. 오케이. 끝! 예! 회사는 인터뷰도 없군요. 회사 인터뷰도 없어요? 인터뷰 혹시 뭐 멘트가 있으세요? 똑깍둑이다. 와 진짜 너무한다.